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서 나눈 대화의 뒷부분입니다. 그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건강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가정도 그 행실도 인정받기 어려운, 그래서 은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이 발견되냐면요, 영적인데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고 또 예배에 대해서 소원함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었던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고 구원이고 영적인 삶이고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전해서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누는 주제가 뭐냐면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 결국은 예배 생활에 소개되는데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오늘 그 대화, 또 전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결과를 보고서 보기 참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마지막에 창조의 마지막 순서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감탄은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겁니다.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찬송으로 예배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들의 삶은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늘 하나님과의 만남에 거리낌이 없고 죄의 존재가 있지 않으니까 자유로이 주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목적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을 쫓겨난 이후로 그때부터 이 온전한 삶의 예배가 깨어졌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에덴에서 나갔던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교제를 경험했던 사람들 속에서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바로 예배를 둘러싼 문제였다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덴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정도의 큰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예배의 실패 사건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주일학교 수준에서는요, 재물을 뭐 잘 드렸네 못 드렸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 성숙한 수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재물 이전에 가인 그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보다 먼저 그 재물을 드리는 가인 자체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식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는데 그 속에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녹아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안색이 변화해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죄가 널 원하지만 너는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제사 형식을 갖춘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요, 예배 실패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심껏, 마음껏, 정성껏 드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평강과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들로 부르셨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 섬기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 눈을 돌릴 때 결국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지 왜 이방의 우상에 눈독을 들였을까 생각하는데 과거 그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시대와 비교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달라요. 자, 이방 신상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전에 그 국사책에서 좀 배웠지만 제사 드린다는 행위는 당시 문화 속에서 종합 예술이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석상과 목상을 꾸며놓습니다. 미술적으로도 심미적으로도 뭔가 있어 보여요. 그 앞에서 노래와 춤을 춥니다. 음악이 있고 무용이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옷차림의 신전 여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패션이 있고 관능이 있습니다. 술과 여흥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문화적인 자리, 쾌락적인 자리였어요. 바알 자체가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돈과 섹스가 그 행위 가운데 함께 했어요. 매우 성적이 음란했지만 그것을 합리화했습니다. 제사 드린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예배 드리는 걸 봤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신상을 새기지 않아요. 뭔가 보이는 게 없어요. 성막이라고 있는 성막은 제사장과 구별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는 방법은요, 지극히 윤리적이고 고도의 윤리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는데 뭔가 짜릿함이 없어요. 재미가 없고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바알을 섬기는 종교를 보니까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서 그 앞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뭔가 예술적으로 풍성하고 음악이 있고 술이 있고 짜릿한 것이 있고 거기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 섬기며 사는 삶은 밋밋해 보이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은 재밌어 보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멸망하고 민족들이 섞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이 종교들이 형편없이 섞여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지 우상 섬기는 건지가 헷갈리게 돼요. 열왕기하 17장 30에 33절을 보면 그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은 아스바를 만들었고
이교아와 사람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 여기 보니까요 아수르의 정책이 민족들을 뒤섞는 것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온갖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상 섬김과 거의 비슷한 그레이드로 전락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이상해집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 종교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혼동스럽게 만든 겁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려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것을 찾고 섬기려는 본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대상을 찾아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과 거짓된 것, 헛된 것,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을 찾아서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인데 예배의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자각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본능이 있다고 했고요. 누구를 섬기려 한다면 우리 질문은 그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아래에서 압제를 당할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거의 노예처럼 전락했죠.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왕 바로는요 신으로 군림합니다.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가운데 종로로 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셨죠. 그리고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메시지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도록 열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시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습관처럼 나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권유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냥 효도차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왔을지라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를 부르신 거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설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원형인데 예배로 당할 때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물이 있었고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죄의 삶을 위해서는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 현장에는 항상 피가 흘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역사, 거기서 나타난 십자가의 피가 항상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이는 자리지만 교회만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광으로 가득 찬 천상에서 하나님도 그 자리를 보시고 예수님도 중보하시며 우리의 예배의 현장을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예배를 통해서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깨달음이 있게도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받으시니 분명하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이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가 돼야 되죠.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에서 이렇게 예배하라라는 단서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대화에서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여인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도대체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맞나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에서 대를 이어서 예배 드려왔고요. 당신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예루살렘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나요? 나의 믿음은 헛건가요? 당신들만 옳은 건가요? 아,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냐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다. 예배 장소와 형식보다 그 예배 받으시는 분이 분명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아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우리 영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영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도록. 과거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수께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때가 바로 이 예배의 혁명, 예배의 장소도 아니고 예배의 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의 혁명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4장 23절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거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유다지파의 후손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바른 예배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 말씀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라. 이때는 어떤 얘기 때입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공간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인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가능합니다. 예배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과 만나 화해를 이루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변화된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삶이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배를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예배 훈련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사는 일상의 삶은 예배 실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데 교회에서는 예배를 훈련하는 것이고 뭐 일어났다 앉았다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의미거든요.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하고 끝날 때는 식도로 끝나고 다 의미 있는 예배 순서입니다. 예배를 훈련하는 것이고 우리 일상의 삶은 예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당 밖에서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예배의 마무리는 토요일 저녁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나 교회와 같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삶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막 만든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 도둑질이 직업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주일도 성수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십일조도 드려요. 열심히 도둑질을 10분이면 꼭 떼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 도둑이 하도 어이없어서 한마디 했답니다. 그 당신이 교회를 다니면 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했대요. 주일 성수하고 금식하고 십일조 하는 건 내 신앙이고 도둑질은 내 직업 아닌가? 이 둘은 별개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될 거예요. 별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과 우리의 삶이 별개라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주께 예배 드리듯이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살리며 도우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주일만 그리스도인 아주 초보 입문 단계. 교회 근처에 내가 성경 들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 조금 나아졌어요. 성경을 들고 있지 않아도 남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 이제 조금 성숙해졌네요. 아니 예배가 끝나고 예배 끝났다 자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는 시작되는구나 하고 삶을 거룩하게 만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배의 승리자,
예배가 나의 삶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일터에도 그리스도인,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어떤 현장에서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터, 학교, 가정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되어서 예배의 성장,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